한편 채를 시작하겠습니다. 쑥죽, 미나리, 대파, 전포무, 마늘은 얼어놓은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미나리는 잎을 제거하고 한번 잘라줍니다. 숙주는 머리 꼬리를 제거합니다. 파는 칼집을로 깨 다지고 마늘도 꼭지를 제거하고 슬라이서해서 채를 썰고 곱게 다집니다. 달걀은 흰자, 노른자를 분리하여 알끈을 제거하고 소금을 넣어서 흰자 먼저 노른자를 저어줍니다. 청포묵은 가로 0.4, 0.4, 6cm로 슬라이서해서
썰어 놓습니다. 핏물 제거한 쇠고기는 결대로 4, 5cm 길이로 채했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미나리를 데쳐서 찬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제거합니다. 숙주도 데쳐서 찬물에 담궈 물기를 제거합니다. 썰어 놓은 청포묵은 투명해질 때까지 익혀서
물기를 제거 후 접시에 담고 살짝 식혀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을 합니다. 이때 청포묵은 데쳐서 찬물에 헹구면 양념이 잘 스며들지 않고 딱딱해집니다. 인자채에 내리고 노른자도 체에 내려줍니다. 간장, 설탕, 깨소금, 참기름, 후춧가루, 다진파, 다진 마늘을 넣어 잘 섞은 후 고기를 양념합니다. 데친 미나리는 붉은 것은 반으로 갈라 끝을 정리하고 4~5cm 길이로 썰어둡니다. 간장, 식초, 설탕을 넣어서 초간장을 만듭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둘러서 키친 타월로 한번 닦아내고 달걀 노른자 지단을 먼저 길게 붙이고
흰자 지단도 붙입니다. 역시 길게 붙여서 식혀둡니다. 그 팬에 소고기도 볶습니다. 같은 크기를 위해 흰자와 노른자를 포개서 가장자리를 정리하고 4, 5cm 길이로 썰어서 흰자를 채썰어 양쪽 끝 가장자리를 정리하고 노른자도 썰어서 양 끝을 정리합니다. 밑간한 청포묵 볶은 소고기, 역시 밑간한 숙주를 살살 버무려 초간장을 넣어서 다시 한번 버무려주고 마지막에 미나리를 넣어서 무칩니다. 완성 접시에 소복하게 담아놓고
김을 분리해서 훌쩍 구워 비닐봉지에 넣어 부순 후 돌려주고 썰어 놓은 황백 지단을 올려서 제출합니다. 당평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